정은채는? 쉬고 있을 거예요. 다른 사람들 오해도 다 풀렸고. 다행이네. 뭐가 다행이에요? 오해가 풀렸다면서. 내가 팀장님 오해한 건요?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? 왜 변명을 하네요? 구차하게 뭐 변명해서 뭐해. 말을 해야 알죠.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? 섭섭하네. 난 팀장님 측근인 줄 알았는데. 그렇게 각별해서 이제 오니?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. 아까부터 찾았거든요. 아니 누가 기어다닐 줄 알았나. 땅에 붙어다니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. 너 진짜 그거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죽는다. 팀장님은 왜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? 내가 무슨 비밀이 많아. 나랑 같이 사는 것도 비밀. 김정도 비하인드 스토리도 비밀. 아 맞다, 그날 나한테 키스한 것도 비밀. 너 그 얘기 다시 한번 꺼내면 해고라고 했어 안 했어? 잘라요. 나 팀장님 여기다 버리고 갈 거니까. 이게 진짜. 오늘 체육대회 나 때문에 열심히 한 것도 비밀이죠? 그걸로 동생 수술비 못했어. 고마워요. 동주가 고마워할 거예요. 동생 이름이 동주야? 친동생은 아니고 부모님이 안 계신 애예요. 비슷한 처지 애들하고 사랑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시설 형편이 어렵거든요. 에이 기특하다. 아, 윤동아. 아 진짜 다 큰 남자 머리 막 만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뭐 어때? 어휴 착해. 아, 자꾸 자극하지 마요. 가요. 내려줘. 다 왔잖아요. 팔 안 아파? 아예 감각이 없어요.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. 그러게 누가 업어달래? 기어다닌 거 누가 보려던 어쩌려 그래요. 진짜 이게 아 진짜 하지 말라고. 너... 아니, 하지 말라고. 시간이 지나도 그 분명히 경고했어요. 나 자극하지 말라고. 들어가서 발목 찜질하고 파스 붙이고 자요. 그런 내가 맘에 들어와 자꾸만 내 맘을 건드려 심장을 두드리고 내 가슴에 온기를 불어준 너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그대 곁을 바라보라고 흔들리는 나의 왜 이래? 이 사람이다.